뭐지? 응? 눈 온다. 다 왔네. 어? 대문 바뀌었네? 전에는 흰색 대문이었는데. 오래됐잖아. 이사 간 줄 알았으면 진작 와볼걸. 유학 가기 전에. 유학 갔었어? 응. 난 뉴욕에서 영어학교 다녀. 한국 3년 만에 와보네. 오늘 생일이잖아. 그날은 눈이 내렸다. 그날은 크리스마스였다.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. 고마워.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서 날아온 한 남자가 나에게 꽃과 생일 케이크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. 그것은 사랑의 신화가 되기에 충분했다. 그리고 나는 로맨스가 간절히 필요했던 23살이었다. 키스 해도 돼? 어릴 때부터 생각했다. 첫 키스는 꼭 저 가로등 밑에서 하고 싶다고. 안 돼. 왜 안 되는데? 그냥. 남자친구 있어? 아니, 그건 아니지만.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, 그치? 아니? 그래. 뭐 너한테 다른 사람 없을 리 없다고 생각은 했어. 그냥 난 네가 어떤 여자가 됐나 궁금해서. 키스 해봤어? 뽀뽀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건 벌써 10년 전 일이다. 이후 10년 동안 성수 씨와 나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.